몇 살? 저 21살이에요. 21살? 네. 마스크 벗으셔도 돼. 네. 21살인데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생일은? 저 10월 01년, 아 10월 28일이요. 10월 28일? 네. 아이고 이쁘네. 엄마 닮아서 이쁘네. 어? 본인 성은 뭐야? 이씨요. 이씨? 뭐가 궁금해서? 직업? 뭘 해야 될지 잘 아직 모르겠어요. 왜? 안 잡히지? 네.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안 잡히지? 네. 지금 본인이 한 거는 뭔데? 원래 피팅 모델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냥 모델 쪽으로 안 가고 갑자기 이제 승무원 항공과로 학교를 가게 됐어요. 잘 갔네. 근데 갔는데 제가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냥 학교도 잘 안 가고 별로 재미가 없고 근데 또 사고 재미있어 없어밖에 없지. 재미없어. 머리에 잡생각이 많아. 그지? 머리에 잡생각이 많아서 이걸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근데 이겨야 돼. 언니가 올해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고 그냥 놀고만 싶어. 그 생각만 들거든. 그리고 친구를 또 잘 만나야 돼. 언니는 지금 친구를 하나를 지금 못 만났어. 친구 때문에 언니가 좀 잡생각이 많아. 근데 그걸 떨어뜨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니가 삼재기 때문에 또 잡생각이 많은 거야. 근데 몸을 다칠 수가 있어. 몸이 아플 수가 있어. 그리고 친구 때문에 내가 구설수가 탈 수가 있어. 언니 옆에 친구 하나가 좀 안 좋은 친구 하나 있다. 언니를 자꾸 끌고 늘어지고 자꾸 놀러가자. 이런 저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죠? 놀자는 친구야. 그 친구를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만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있어요. 응? 네. 그치? 남자친구 때문에 좀 언니가 좀 안돼. 아 진짜요? 응. 응? 좀 자제해. 네. 응? 정신 차려. 네. 알았지? 네. 그리고 이기셔야 돼. 승무원 하셔야 돼. 아. 엄마 저렇게 고생하기 힘든데 언니라도 얼른 성공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하고 연애 아니야. 아니에요. 응. 이 남자친구하고 뭐 결혼까지 하려고? 네. 갯벌도 없는데? 있어? 있는 집이야? 내가 봤을 때 없는 집이야. 누구 말대로 불안 말 붙잡고만 있어. 맞아 안 맞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 빚만 잔뜩 있어 이 집안에. 몇 살이야?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바람둥이야. 진짜요? 응, 나중에 바람둥이야. 언니 이 남자하고 지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 네, 맞아요. 그지? 네. 하지 마. 네. 응? 그냥 가볍게 만나. 응? 언니 성공 위해서는 이 남자친구가 도움이 안 돼. 제가 승무원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있어. 영어를 아예 못하는데 하세요 지금부터. 이 남자친구 때문에 언니 공부하기 싫어. 그치? 네 놀고 싶어. 언니 시집 일찍 가면 안 돼. 아 언니 시집 1분 용서 못해. 2분 용서해야 돼. 두 번씩 가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재혼한다는 소리예요? 안 할 순 없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시집 가면 안 돼. 언니는 내 목표가 고 내 명예, 내 목표가 있어. 그 길로 나가셔야 돼. 승무원 하세요. 언니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좀 괜찮은 남자 만나고 돈의 기회를 안 받아. 지금 남자친구 아니야, 인연. 아니에요. 만나지 마. 언니 앞길 막힌다. 지금도 막고 있잖아.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 사귄 잘 모르겠어. 막고 있어. 이 남자친구 때문에 띵가띵가 놀고만 싶고 공부도 하기 싫어. 엄마 알아? 네. 응? 어? 엄마는 뭐래? 허락했어? 아니요. 그냥 결혼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만나래? 네. 가볍게 만나도. 결혼까지는 아니야. 알았죠? 제가 지금 쇼핑몰을 사업 운영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되는지. 괜찮아요. 그건 내년부터 일이 풀려요. 올해는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세요. 그냥 돈 벌지 말고 그냥 공부.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이제 돈도 그거 벌고 그거는 잠깐 잠깐 알바식으로 하고 언니 이제 학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언니 지금 명예 언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유명해져. 그거 말고 더 좋은 직업 있어요? 선생. 선생, 교수. 아, 제가요? 그런 쪽으로는 소질 있어. 애들, 사람들 가르치는 거는 소질 있어요. 본인이. 아, 근데 그건 좀. 소질 있잖아. 그죠?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네. 그걸 하든지, 아니면 승무원을 하든지, 둘 중에는 결정하셔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언제쯤 성공하는지도 말씀 주세요. 언니가 지금 23살이면 언니 성공해요. 네, 학교가 2년제여가지고 네, 이번에 휴학을 하는 바람에 23살 때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럼 내가 얘기하죠. 내가 말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냥 빡세게 하시라고. 놀 때 아니야, 언니. 네. 어? 그게 좋은 청춘에 허설 보낼 게 아니라고. 일단은 언니는 성공을 하고선 놀아. 응? 네, 성공을 해도 그 남자는 아니에요. 응. 그 인물에, 그 능력에, 뭐가 부족한데? 이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 같은 대학생이야? 아니요. 그, 지금 군인 거기 돈 벌러 갔는데, 내년에 나오면은 이제 저랑 같이 쇼핑몰 사업하려고. 군인? 무슨 군인? 그 부사관에서 하사? 응. 그거 부사관에서 하사? 네, 잠깐 들어가 1년만 딱 하고 나오는 거여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다고 해서. 아니에요? 응. 포기해. 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나중에 봐봐. 네. 응? 언니는 무조건 공부하시고 승무원 하세요. 네. 어? 그래야지 언니는 성공해. 네. 그리고 가볍게 만나라 했어. 이 남자하고 언니 끝까지 못 가요. 이 남자하고 그랬더니 언니 속을 버글버글 썩어. 바람 피어서 이 남자. 바람둥이야. 그런 줄만 아셔. 언제쯤 바람 피는지도 혹시 나오나요? 결혼까지 하려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어? 그냥. 얘가 군대에서 지대에서 나오면 바람둥이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댕겨 난리나. 지금은 언니의 집 미쳐서 그래겠지만 얘는 내력일 거야 아마. 이 집안의 내력이야. 내력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볍게 만나세요. 결혼까지는 하지 마세요. 말리고 싶어 진짜. 진짜 결혼하긴 하자. 아이고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니 시집 늦게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빨리 가고 싶었는데. 왜?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그것도 좀 있고. 언니가 벌어서 출세를 해서 서울에서 방 얻어. 떳떳하게 방 얻어서 언니가 살아. 언니도 외로움이 많이 타거든? 응? 알아도 외로움 많이 타는데. 근데 일에 미쳐서 살아. 일만 하셔. 그러면 똥똥대고 살아. 이 남자 만나서 단칸방 살래? 아니면 딴 남자 만나서 고급 아파트에서 살래? 그것만 두 개 결정해. 응? 진짜야. 후회한 짓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몸 조심하세요. 응? 이 남자 만나서 애기 생기니까 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조심하면. 조심하시라고. 항상 피임하시라고. 응? 내가 봤을 때는 안 몸 안 섞었으면 좋겠어. 응? 언니가 조심을 한다래도 애기가 언제 들었을지 들어서요. 그래 조심하세요. 근데 가볍게 만날 거예요. 가볍게 만나는 걸 원해 나는. 혹시 그 제가 낙태가 있는지도 나와요? 네. 있대요 낙태요? 응. 한 번 정도. 조심하세요. 알았죠? 엄마한테는 비밀 할 테니까. 응? 어서 언니하고 이렇게 전화 본 건 저는 비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만나세요. 고급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좋죠? 잘 살아요. 언니 돈복 많아. 돈복 많고 신랑복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외롭고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남자애치는 그 외로움을 찾는 거는 좀 아니라고 그래. 언니는 지금 느슨하고 능력 있고 이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하세요. 혹시 지금 남자친구 그 전에도 바람둥이였어요? 남자들은 아니라고 했겠지. 그죠? 근데 그거는 언니가 얘기를 해봐야 싸움만 일어나는 거고 그냥 언니 혼자 알고 그냥 뭐 살짝 멀리를 하시면 좋고요. 일에 미쳐서 살아야 돼요, 언니. 공부하시고 일에 미치세요. 나중에 언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기는 그리고 결혼해서 가지는 게 좋아요. 네. 응? 네. 알았죠? 네. 또? 공부가 안 되던데. 올해는 공부가 좀 안 될 거예요. 내년에는 괜찮아. 내년에는 열심히 할 수 있어. 언니가 올해 네. 이 남자친구하고 2년 헤어지는 이별 수가 있어. 아. 언니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이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이 남자하고 이별을 해야 공부가 될 거야. 근데 언니가 다 정을 지금 이 남자한테 다 몰두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공부가 안 되고 있어. 이 정도면 남자복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전 남자도 별로였는데. 근데 그 전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고 나서도 공부가 안 되긴 언니는 초에 남자복 없어. 언니는 왜 그러냐면 먼저 내 명예, 출세가 먼저야. 내가 출세를 먼저 해야지만 남자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먼저 출세 먼저 하세요. 혹시 미래에 그 남자 생김새도 알 수 있어요?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 능력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하는지도 알아요? 언니가 아마 승무원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시면 아마 거기서 아마 만나는 인연이 붙었지만 아마 사업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있는 집이야. 많이 있는 집이니까 능력 있고 있는 집을 사업가니까 그런 남자 만나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그거야. 그 남자를 만나면 이제 잘 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막 이렇게 알고도 그렇게 행동 안 해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언니 인생 언니가 망칠 수도 있어요. 이 남자를 계속 만나면. 그냥 가볍게 만나라 했잖아. 가볍게 만나고 오래 이별 수 있으니까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싸워서 헤어질 수 이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깨지면 그냥 포기하시라고. 언니가 포기는 못해. 남자 포기해요? 한두 번은 찾아오겠지. 한두 번 연락하고. 가볍게 만나시라고. 언니만 애 타고 언니만 문달아. 그건 아니라고 봐. 알았죠? 남자친구 때문에 인상 망치지 마세요. 네. 또 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언니 그것만 조심하면 돼. 남자만 조심하면 돼. 올해는 그냥 쉬어가면서 하세요. 올해는 어차피 공부가 머리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느닷없이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보장하죠. 그리고 언니는 많이 빌어줘야 돼, 엄마가. 저 엄마가. 엄마를 언니는 그렇게 많이 빌어줘야 돼, 팔자니까 그래. 그건 내가 얘기할게요. 다 물어봤나요? 더 궁금한 거. 언니는 남자만 조심하면 돼. 남자만요? 응.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없어요? 응. 언니는 건강 타고났어. 술만 많이 안 먹으면 돼. 근데 많이 안 먹어요. 응. 가끔씩 언니가 속 시려. 그치? 네. 속 시려. 응. 위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만 자제 좀 하시라고. 술만 많이 먹지 마.
혹시 그럼 아기도 몇 명 낳는지 아세요? 둘. 아 진짜요? 응. 아들 딸. 그럼 한 명 더 낳고 싶은데. 딸을 더 낳으면 되지. 더 낳을 수도 있어요? 응. 더 낳으면 되지. 애들 욕심 많네. 네. 애 셋 낳고 싶어? 애기 네 애기 좋아해가지고 기본으로 세 명 낳고 싶어해서. 오. 그건 좋은 거야. 애기 애는 언니 애는 언니가 낳고 싶은 대로 낳을 수는 있어.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대신 단 결혼해서만 내놔세요.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시고. 이 남자만 아니면은 결혼 전에 애가 생길지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언니는 너무 외로움 많이 타. 그죠? 기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기대요 모든 걸. 언니 혼자야? 아니요 동생 두 명 있어. 제가 첫째여가지고 기댈 수가 없어서. 동생 둘이 있어요? 네. 다 남동생이야?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하고 좀 저감되지. 여동생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지? 네, 자주 싸워요. 그래서 더 그러는구나. 뭐든지 엄마하고 상의를 하세요. 엄마하고 상의를 하고 엄마 의지를 좀 하셔. 엄마도 불쌍하잖아. 네. 약간 제가 뭐를 하려면 좀 돈적인 게 나가는데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근데 아빠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시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마가 좀 돈이 좀 막혀있어서 그래. 그래서 못 해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돈을 벌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잠깐 하세요. 그러면 되지. 엄마는 이제 금전적으로 좀 풀으셔야 돼. 일단 제가 성공하긴 하는 거죠. 성공은. 그쪽으로 쭉 밀고 나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성공을 하셔. 학교도 다니는 데서 계속 다니면 되는 네. 거예요? 그쪽으로 하셔. 알았죠? 땀만 먹지 말고. 네. 응? 그럼 언니 성공할 거야. 혹시 그냥 모델 쪽은 안 되나요? 모델 쪽으로 조금 밑에 저게 운이 안다. 그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저 가세요. 또? 다 물어봤나요?